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어끈 TV입니다. 오늘은 그냥 무작정 집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습니다. 보따리라고 하니까 또 내가 도망가는 줄 알고 보따리, 도망가는 보따리는 아니고 그냥 낚시가방 보따리를 들고 무작정 왔습니다. 쭉 그냥 탑정 저수지를 걸쳐서 쭉 그냥 논산 쪽으로 해서 대둔산 방향으로 그냥 왔습니다. 오다 보니까 냇가 아주 넓고 깊지는 않은데 아무튼 넓고 바로 낚싯대를 차에서 꺼내서 던질 수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양초원 다 와서인데 아무튼 이렇게 넓은 냇가가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죠. 그래서 낚싯대 한 6대를 펴놨습니다. 6대를 펴놨는데 하나는 3개는 지렁이, 또 3개는 떡밥에다 지렁이를 하나 꼈습니다. 그러나 3시 반에 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한 번도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. 지금 때가 날씨가 추워서 입질은 안 하지만 조금 놀다가 이따 한 9시쯤 저는 집에 갈까 합니다. 집에 가는 게 뭐 우선이 아니고 일단 낚싯대를 걸어 놓고 낚시가 안 되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갓김치가 있더라고. 갓김치 한때 거리는 되겠죠. 갓김치를 이렇게 많이 뜯었습니다. 집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갓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 갓김치를 이렇게 한 보따리 뜯었습니다. 뭐 낚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잖아요. 일단 나와서 바람 쏘이고 이렇게 물가에 와서 나 혼자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. 낚싯대 어느 데에서 신호가 올지 모르지만 여름 같으면 벌써 낚싯대 방울이 몇 번씩 울렸을 텐데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. 바깥으로. 그러나 낚싯대는 뭐 엄청나게 또 진열해 놨어요. 낚시 도구서부터 뭐 낚시 가방 또 갓김치 뭐 지렁이 샀지 뭐 떡밥 샀지 그냥 돈은 들었지만 이것 안 들고 어떻게 낚시를 합니까? 돈이 조금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휴가를 얻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시도는 해보고 낚시가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돌려서 어딜 간다든지 뭐 휴가가 꼭 뭐 어딜 가고 그게 휴가입니까? 그냥 집에서 마음 편안하게 쉬는 것도 휴가에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낚싯대는 방울이 울리든 말든 저는 이렇게 야외에 와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바람이 아주 차지만 아주 맑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낚싯대를 6대를 펴놨습니다. 이제 펴놨지만 9시까지 낚싯대가 안 울린다든지 뭐 반응이 없다 그럼 철수하는 게 제일입니다. 너무나 밤에 낚시한다고 미련하게 낚시한다고 기다려봐야 고생이죠. 고생. 그래서 9시까지 있다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어끈 TV가 냇가에 와서 낚시하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